월츠와 탱고의 모던 댄스 프로 경기에서는 한용수, 최영자 커플이 영광의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넘치는 이 댄스 스포츠에서 세계 최고를 꿈꾸는 20살 여대생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파란 눈의 영국 청년과 파트너를 이루어 댄스 스포츠 본고장인 유럽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한아름 양을 김상익 기자가 만났습니다. 5살부터 춤이 생활이 된 한아름 양의 주 종목은 왈츠와 탱고가 포함된 모던 댄스.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0년 전국체전에서 우승했고 이듬해 해는 국가대표에도 뽑혔습니다. 노력은 지난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5월에는 선수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영국 블랙풀 페스티벌에서 2위에 오르더니 10월 인터내셔널 챔피언십과 11월 브리티시 챔피언십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뛰고 있는 아름양에게는 한때 댄스 스포츠 국내 1인자 커플이었던 부모님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회에서 같이 선생을 할 수 있다면은 아이스댄싱의 김연아처럼 많은 꿈나무들이 이 양질의 선수들을 보고 더 꿈을 키워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꿈의 무대였던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챔피언이 될지 몰라서 약간 문 쪽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챔피언으로 불려서 너무 기쁘면서도 벅찼고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죠. 항상 저를 제일 응원해주시고 서포트해주시는데 이제 또 학원에서 일하시면서 또 저를 서포트해주시기 위해서 한국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항상 이런 자리에 못 있었다는 게 좀 너무 슬펐고 있으셨으면은 정말 좋아하셨을 걸 제가 상상이 되기 때문에 제일 좀 같이 못 있었던 게 슬펐던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승부욕이 좀 강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혼자 지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연습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면 또 혼자고 또 그럼 일어나면 또 바로 연습 가고 그런 생활이 진짜 너무 힘들고 외로웠었지만 또 부모님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 서포트 해주시느라 한국에서 또 일하시는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제 꿈을 위해서 그냥 악착같이 버티면서 그런 마음으로 견뎌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월드 챔피언이죠. 제가 지금 최고
세계 랭킹 탑10까지 지금 월드 랭킹 탑10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는 게 좀 너무 힘들었지만 앞으로 그런 거 이겨내면서 더 세계 챔피언 정상까지 갈 수 있게 제가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노력하는 게 제 매스컴을 타서 인식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물론 전 관심이 깊어지게 된 거는 전 학교에서 애들 특히 생을 뽑고 그러다 보고 어린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사회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자녀들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또 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TV에 나오고 이래서 좋아졌다고 좋아진 것보다는 나에게 춤이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무엇을 해도 이렇게 깊이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없는데 제 자식까지 제 길을 걷게 한 것으로 봐서는 취미란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죠. 그때는 그냥 단순히 제 욕심에 대리만족에 이세를 시켰었는데 이 힘들고 어렵고 그걸 왜 시켰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20대 초반서부터 춤을 시작했지만 제 여식은 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조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발레도 시키고 또 댄스가 종주부 영국이다 보니까 어렸을부터 어학 공부도 시키고 그 댄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니까 자기가 뭐 좋아서
좋아서거나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부모가 시키니까 내가 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중학교쯤 되니까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너무 없었죠. 짜여진 시간 스케줄에 모든 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도 또 다행스럽게 또 세계 대회 나가 챔피언이라고 해가지고 기쁨 한편 또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야. 버려지고 찢겨 남는